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이런 가치는 자신만의 길을 찾거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MZ탐구 생활에서는 38개국을 누비며 몸소의 가치를 실천한 여행 도슨트 박지훈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오늘은 박지훈 씨가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예술과 역사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 도슨트 박지훈이고요. 오늘 이제 그리스 로마실 전시 해설을 하게 될 텐데. 박지훈 씨는 피카소와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국내외에서 해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역사 지식을 전해온 여행 도슨트입니다. 포도농쿨. 여행업에는 인솔자, 가이드, 여행 기획자 등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박지훈 씨는 이 모든 역할을 혼자서 맡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설명하다라는 뜻의 도슨트에다가 앞에 여행자를 붙이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대기업 철강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박지훈 씨는 서른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한번 해야겠다. 내 평생의 로망을 한번 이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퇴사를 해서 그때는 무작정 네팔 가는 편도 티켓을 끊어가지고 출발을 했었어요. 퇴사 후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난 이 여행은 그를 네팔에서 시작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38개 나라를 누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날씨가 좋은 나라로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숙소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기차 타고 다른 나라를 가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즉흥적으로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박지훈 씨는 이 세계여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뭔가 제가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침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 삶은 내가 좀 못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행과 관련된 일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다시 관광에 열광할 수 있도록 그때 마침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벤처 기업 공모전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마침 당선이 됐어요. 된 건가? 된 건가? 된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로마예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아무데로도 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리에서 제일 예쁜 해변 보여드릴게요. 가요? 너무 멀어? 목소리 너무 편해요. 들어가세요. 해볼래. 저는 여행에서 얻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를 좀 발견하는 게 여행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나다운 여행,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행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38개국을 여행하며 쌓은 경험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여정에서 얻은 가치를 나누며 살아가는 박지훈 씨. 사람들이 항상 삶에 여유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행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럼 되게 많은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죽은 것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진짜 인생 재미없을 것 같아요.